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필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금은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외교와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인공지능, 우주, 첨단 미래 산업 같이 최첨단 산업 분야의 공조 확대까지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PT가 예정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날 오후에 제 172차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순서에 등장을 하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부산 엑스포는 부산과 리야드 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죠, 같이 대결로 좀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파리에 조기에 도착해서 물밑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과 관련된 투자로 해서 또 관련한 전략들 짜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순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제는 방산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좀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K방산이 좀 동남아까지 또 프랑스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방산 종목들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이벤트가 바로 부산 엑스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들에도 슬슬 반응이 올수 있는 시기인데요. 시공테크나 영화 금속까지 관련 종목들 체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의 공감대를 강조하며 물가 불확실성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 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근원 물가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경직적이고 떨어지겠지만 이후에 반등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월 소비자 물가가 2%대를 기록했다가 8월부터 다시 올라서 연말에는 3%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총재는 미국의 연준 연내 2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이동시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압박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 측에서 총재의 멘트까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물가 상황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2600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주식을 또 빚을 내서 타는 이런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2650선을 터치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 매매를 달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신용거래융자가 19조 704억 원을 기록하면서 한달 만에 다시 한번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에도 신용 거래융자가 19조 1,369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던 신용 거래융자는 사실 지난 4월 말에 SG증권발 폭락 사태 이후에 시장이 약간 얼어붙으면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조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수금과 반대 매매가 치솟기 시작했고요. 지난달 9,789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찍었던 반대 매매는 이번 달에도 지난 15일까지 4,54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적색 등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수금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른바 B2가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시가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오전에 나왔던 외신 보도인데요. 미국 내 일부 아이오닉 5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갑작스럽게 동력 상실을 경험했다면서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아이오닉 5를 대상으로 안전 조사에 나섰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였고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 내에서 운행되는 2022년형 아이오닉 5 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대표적인 전기 SUV로 꼽히고 있는 아이오닉 5 2022년형은 미국 내에서 약 3만 9,50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국은 전력 손실 범위나 경고 메시지와 전력 손실이 일어난 시간과 간격을 확인해서 여러 운전자들과 현재 인터뷰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주행하다가 자동차가 완전히 반응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떤 운전자들은 내 차에서 큰 펑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몇 초 안에 시속이 90km에서 40km로 빠르게 줄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22년형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에서 동력 상실을 경험했다는 불만이 지금 3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에게는 악재성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원 규모의 OLED 장비 발주에 나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수혜 기대감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26년부터 아산 캠퍼스에서 8.6세대 OLED 기판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8.6세대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90mm, 2500mm 길이의 기판 규격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OLED 장비 기업들 사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8.6세대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수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실제 KC텍과 피롭티스, ICD, 힘스가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각각 수백억 원 규모로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이어서 참 엔지니어링이나 DMS, GI에텍까지 이 협력사들이 추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인 OLED 투자에 나선 것은 장비 협력사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수주를 진행한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 체크해드릴 텐데요. KC텍과 피롭틱스, 힘스, GI텍까지 지금 GI텍은 또 추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장 한번 묶어서 OLED 관련 흐름들 체크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영국의 정식 품목 허가에 이어서 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스카이코비1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의 워싱턴 대학 약학대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면역 반응 강화와 중화항체 유도를 위해서 GSK의 면역 증강제가 사용됐는데요. 이 스카이코비1은 독감 백신 등에 활용이 되고요. 장기간 안전성이 입증되고 2도에서 8도 같이 냉장 조건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백신 공급의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기여할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간회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